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6월 14일자 수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수요일이었죠. 지표 발표할 때 제가 승부수를 띄웠는데 실패했습니다. 원래 투자라는 것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이유도 어저께 비중이 좀 많이 실렸었거든요. 여지까지 수익이 상당폭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승부수를 띄웠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좀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보다 뭐 고무적인 것은 어저께 하루만 지금 회원수가 7명이 늘었어요. 너무 기쁘고요.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회원 모집이나 제가 유료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잘 길을 몰라 헤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방송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 그런 분들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약속드린 대로 깨져도 올리거든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저께 18회 분 보시면 어떻게 해서 손실이 났는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